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도 북한산 둘레길 나왔습니다. 오늘은 9구간 마식길로 시작해서 한 10구간, 11구간, 12구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같이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9구간 마실길은 진관사 생태다리부터 방패교대까지입니다. 구간 거리는 1.5km,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은평 한옥마을을 지나갑니다. 2009년 5월 진관사에서 발견된 일제시대의 태극기 유물입니다. 태극기와 진관사 태극기를 같이 개양했네요. 선열들의 흘린 피가 스며있는 태극기를 보며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됩니다. 19간 내시묘역길은 방패교육대에서 효자동 공설묘지까지입니다. 구간 거리는 3.5km로 난이도는 하입니다. 삼각산과 의상봉이 보입니다. 집 앞 화단을 잘 꾸며 놓았네요. 구명기가 솔솔 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안전거리 유지합시다. 원효봉과 노적봉이 보이네요. 북한산 전체 조망이 가능한 노고산도 보입니다.
21 구간 효작길은 효자동 공설물 중에서 사기막골 입구까지입니다. 구간 거리는 3.3km로 난이도는 하입니다. 효작길은 도로와 병행 구간입니다. 사람도 없고 숲길이 좋아요. 다리 건너서 봉관읍면 우측으로 가세요. 국사당에서 국판이 벌어졌나 봅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수문벽 오르는 갈림길입니다. 산 벚꽃이 아직도 피어있네요. 북한산 둘레길은 구간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좋아요. 12구간 충익길은 사기막골 입구에서 교연 우이론길 입구까지이며 구간거리는 3.7km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삼각산 북쪽 숙사를 볼 수가 있어서 멋진 코스입니다. 충익길 다리들은 흔들 다리로 만들었네요. 전망대에서 인수봉, 수문벽, 백운대, 염초봉을 조망합니다. 북한산 참 멋진 산입니다. 계속 오르고 오릅니다.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상장봉이 보이네요. 비법정 탐방로인 상장능선 출발점입니다. 이쁜 텃밭에 간이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네요. 솔고개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부터 이곳간 마지막까지 도로길입니다. 벚꽃 필 때 이곳간 트레킹 하시면 도로길이라도 멋질 것 같아요. 9구간부터 12구간까지 약 12km 트레킹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